2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입니다. 청과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든지 이 발을 온몸으로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3월 15일 발효 때까지 힘을 합칠 예정입니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장 발효 중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발효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한미 FTA는 밀실적 조율성 협상, 불평등 협상, 주권침해 협상, 소수 특권층을 위해 다수 국민을 희생시키는 협상이며 따라서 한미 FTA를 발효를 당장 중단해야 하고 한미 FTA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 FTA 저지 범국보는 6월 25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99% 국민들의 분노와 희망을 모아 대규모 한미 FTA 폐기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더 강력하게 힘 있게 다양한 국민 행동으로 한미 FTA를 실질적으로 폐기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한미 FTA 날치기 비준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및 새누리당 그의 야합한 야당 의원에 대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민심을 모아 단호하게 심판해 나갈 것이다. 한미 FTA 결사 저지하자! 조지하자! 조지하자! 조지하자!